자, 우리 전시는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돌봄 통제를 넘어라는 슬로건으로. 언제나 좋은 냄새가 나요. 0이랑 1, 2랑 사이에 손을 잡고 같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하는 전시입니다. 논리회로라는 작은 전자부품을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트랜지스터와 다른 LED라든지 저항 이런 부품들을 사용해가지고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연산기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작업이 이 전시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이 액정이 깨져가지고 제가 이제 폴을 못 쓰다가 작가님이 손으로 만든 컴퓨터를 보고 나도 한번 직접 핸드폰을 고쳐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액정을 사고 자가 수리를 해봤습니다. 오, 뿌듯하셨겠다. 네, 너무 뿌듯해요. 붙이면서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약간 또 애착이 가는. 저도 그 수리를 좀 힙한 문화로 만들고 싶어요. 오래된 기기 쓰는 것도 멋있는 것 같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고 이게 인스타에 올라간 예전에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점이 저는 흥미롭고 인터넷이 애초에 분산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60~70년대의 그런 히피 문화 같은 카운터 컬처적인 성향과 베트남 전쟁 전후로 한 그런 분산된 군사 작전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같이 만들어졌었고 그 모순과 그 희망과 그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산된 시스템이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의 대안이냐라는 질문에서 저는 좀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분산된 시스템은 뭐랄까 신뢰와 책임이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돌봄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돌봄은 신뢰의 관계인 거잖아요. 분산이나 체계에 대한 얘기는 구조적인 얘기고 그리고 되게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 돌봄은 사실 윤리적인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가요? 윤리적인가? 돌봄도 되게 시스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봄 시스템이라든지 돌봄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아 그렇죠. 근데 그 돌봄을 둘러싼 구조가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 아이디어 자체는 상대와 나와 그 돌봄 주체와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뭐가 언제나 구조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근데 그게 일종의 어떤 윤리적인 책임의 문제 같은 거가 결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를 사용해서 선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좀 이 공간이 망가지고 좀 재밌게 사용되었으면 했는데 그렇게까지 놀이터로 사용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핑크색 선을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죠. 작가님 어디 가세요?